야, 너쟤 좋아하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밀당을 해보겠다고! 어, 왔어! 여기 앉아! 안 참아, 안 참아! 그 하트 이모티콘이 점점 커진다? 와! 와! 네, 안녕하세요! 엠버피가 좋아할 때 나오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보셨을 때 이 남자 엠버피들이 날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하고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엠버피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네. 거짓말을 못하는 개체다. 네.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일 단순한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일 복잡한 개체가 아닐까. 좋아하면 정말 티가 다 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에 야 너 쟤 좋아하지? 어떻게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정말 완벽한 거의 뭐 미션 임파서블급으로 그렇죠, 정말, 나를 숨겼어. 정말 탑 시크릿으로 숨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남들 보기엔 다 보여. 이제 연애하기 직전에 느꼈던 감정이에요. 이제 썸에 네. 해당되신 분들의 한해서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MFP는 솔직히 썸 단계에 들어가면은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애정 표현을 하고 싶어서 미칩니다.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쳐요. 이게 서로 어느 정도 마음이 확인된 상태이고 네. 어쨌든 우리 설도 서로 둘 다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는 지금 걔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우리 아직 we're just friend. 아. 그렇기 때문에 애정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 진짜 와, 손 잡고 싶다. 와. 와, 와, 안고 싶다.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MVP 내면 진짜 맞아. 이제 썸을 타던 기간 중에 네. 그런 말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뭐죠? 저기 25일까지 저 솔로면은 네. 그러니까 12월 25일 말씀. 크리스마스까지 네. 이제 솔로면은 그냥 우리 둘 다 그냥 뭐 서로 만나서 놀자 이렇게 네. 얘기가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굉장히 좀 괜찮은 전시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시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 24일 연달아서 만나는 거 좀 그러니까 23일 날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착착착착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그러면 25일 날 그렇게 만나고 그러면 23일 날 데이트하고 25일 날 이랬는데 이게 살짝 이렇게 새어 나왔었는데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당시에는 그치, 어쨌든 사기 직전 거의 뭐 네.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씩 네. 새어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행동이나 말이라든지 조금씩 새어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들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알려드리면 좀 모를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이제 아예 행동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연락을 최대한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 네, 그래가지고 MVP가 원래 연락을 되게 귀찮아하기도 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꾸준한 연락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의 한정에서 원래 알람도 꺼두는데 이 사람 것만 딱 이렇게 진동을 켜둔다거나 알람을 켜둔다거나 계속 최대한 핑계를 대서라도 막 전화를 하려고 하고 또 무엇보다 약속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크지 않나. 이거 되게 맞는 네.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하시는 어떤 MVP 분께서 예전에 계셨었어요. 그 MVP 여성분의 행동에서 내가 돌아봐지는 거야. 최대한 약속을 잡으려고 하고 뭐랄까 진짜 계속 연락하고 좀 더 용기 내면 하트 이모티콘 좀 많이 쓰게 되는 이거 진짜 에이. 이거 리얼 와. 하트 이모티콘을 은근슬쩍 진짜. 그러니까. 은근슬쩍 그러니까 하트를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주는 이모티콘 안 돼. 맞아. 근데 이제 하트가 뭔가 약간 여기 지나가듯이 그냥 뭐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러블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구성이 퐁퐁퐁 날아가는 거. 요 정도까지는 뭔 느낌인지 맞아, 알지? 맞아. 막 좋아하는데 막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게 아니야. 진짜 많이 생각하고 의도가 있어. 웃긴 게 썸이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네. 그 하트 이모티콘이 점점 커진다? 안 참아. 이게 점점 이제 하트 이렇게 뽕뽕 날아다니는 거에서 점점 얘가 약간 막 점점 나중에 되면 대담이죠. 하트 막 던지는 그 오버액션 토끼. 하트 막 누르고 막. 진짜 맞다. 이거 리얼입니다. 지금. 이거 리얼. 그래서 하트 이모티콘, 뭐 그리고 연락, 그리고 자주 만나는 거에서도 그렇고 또 대화를 할 때도 되게 내가 널 좋아하고 그런다는 걸 티를 많이 내는 게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원래도 잘해주긴 하는데
되게 이 사람을 많이 관찰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진짜 거의 칭찬을 한마디 할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저는 누구하고 한 시간 이상 통화를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뭐야? 그 저는 이제 2시간씩, 3시간씩 거의 매일 저녁마다 하는데도 안 피곤해. 근데 저는 진짜 MVP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 혼자 있는 혼자만의 맞아요, 시간이 맞아요,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하면 기가 빨린단 말이야. 근데 한 시간씩 몇 시간씩 했는데도 기가 안 빨리는 거 보고 아, 나 얘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 통화 시간의 길이에서도 어느 정도 유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썸인지 아닌지 헷갈리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MVP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어. 어줍잖게 이제 밀당을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밀당을 해보겠다고. 걔는 이제 연락 그냥 꾸준히 잘하면 될 거를 좋아하는데 그 마음 최대한 숨겨보려고 다 티날까봐 일부러 연락을 띄엄띄엄 보는 분들이 계셔요.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잖아요. 진짜 관심 없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은 있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매몰차게 거절하기에는 MVP는 마음이 약해서 그걸 잘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연락은 해주는데 거의 막 하루에 한 번 보고 이러는 사람이랑 내가 관심은 있는데 밀당을 하려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길더라도 규칙적이야. 어줍지 않게 시도를 해본다는 게 여기서 다 나온 거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안 해본 거야. 지금 안 해본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것마저도 티가 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지. 저도 사실 그러니까 아예 심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썸을 탈 때 진짜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계속 연락을 하고 싶은데 나만 계속 카톡이 띡띡띡 올라오는데 나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 거야. 그게 사실 밀당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사실은 맞아, 맞아. 너무 많이 그랬어, 자주 맞아. 보내면은 그 사람도 그 사람 그 삶이 있는데 너무 이게 얽매이게 될까봐 남자친구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상대방이 카톡 답장을 보내는 텀 그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똑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맞아요, 뭐 한 시간 걸렸다 그러면 저도 한 시간 뒤에 답변하고 미리 보기로 확인했는데 만약에 뭐 바로 답장이 온다 그러면 조금 좀 하다가 뭐 만약에 한 3시간씩 길어졌다 그러면 저도 3시간 두고 해요. 추천드리는 거는 그 만약에 좀 썸 타는지 아닌지가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그냥 본인이 먼저 전화를 하세요. 아, 그 전화가 한 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럼 무조건 썸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이거 확실하다. 네. 그거 사실 한 시간씩 이상이 지속이 되지 않더라도 한번 전화를 자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호랑 불호가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 부러우면 받지도 않아요. 일단은 적극적인 대시에 약하다고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기보다 MVP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어느 정도 끌려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 후배분이었는데 되게 진짜 당차게 막 연락을 하면서 대놓고 거기에 티를 다 내는 거야. 내가 너한테 호감이 있다. 좋아. 좋아. 그래서 막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같이 뭐 고양이 뭐 카페 가자 막 이런 식으로 뮤지컬 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끌렸던 경험이 있었고요.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화를 하면서 내가 되게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본 거야.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막 몇 시간씩 전화를 했던 게 기억에 남아서 그래서 더 호감이 갔던 그런 케이스가 또 있었죠. 저도 이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도 그 대학교 때 CC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CC를 했을 때도 그 사람이 진짜 엄청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진짜 이거를 모르면 진짜 나를 무슨 바보로 하는 거냐 싶을 정도로 그쵸. 주변 여자애들한테 미리 다 얘기를 작업을 쳐놔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면은 왔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나 건너편 앉으면 돼! 그치. 티가 대놓고 나면서도 은근히 기분이 되게 좋았었던 거 같아요. 달달하고 그냥 대놓고 자기의 마음을 뭐랄까 은근하게 계속 표현을 해주면서 뭐 연락도 꾸준히 해주고 그리고 어디 자주 놀러가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막 MVP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네. 복잡하게 생각하면 정말 한없이 복잡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MVP한테 접근하실 때는 정말 세상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게
본인이 살짝 그 정반대 성향인데 되게 엠프피 맞춰보겠다고 억텐을 낸다거나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아 그러지 마세요. 엠프피는 관찰이나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의 장점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알아서 본인의 매력을 찾아주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맞추지 않고 본인의 매력을 마음껏 뽐내시면 됩니다. 억텐에 대한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네. MVP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썸을 타고 싶으신 분들 혹은 연애에 바로 가보고 싶은 분들 모두 참고가 되셔가지고 좋은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앙칭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